금화신학으로 금호타이어 인사 담당자 염원경 대리님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etter Always 금호타이어 HR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염원경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저희 광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에 뭘까요? 타이어 갈 때는 맞추시는 분께는 일단 상품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검은색 옷 입으신. 네, 정답입니다.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제 CJ 오명서 담당자님께서 선물을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만 하고 내려가신 것 같은데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이름은 타이어 프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 시간 쪼개서 참여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신 만큼 많은 정보 그리고 필요하신 정보 그 이상의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 역시도 저희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많은 내용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가 비상시급 비료를 알려드립니다. 보다 안전한 영어관람을 위하여 상영관의 위치는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계신 상영관은 1관입니다.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이니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주십시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캐릭터 보셨죠? 남자 캐릭터가 있고 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름을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캐릭터 이름을 아시는 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으세요? 아, 네. 정말 없으세요? 네. 네, 정답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캐릭터 또로와 로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CGV 영화관에 가시면 쉽게 비상대피로 광고로 안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 캐릭터인데요. 저희가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CGV라는 영화관에서 제품 광고가 아닌 이런 비상대피로 안내를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겠죠? 저희 금호타이어가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는 사실 제품의 성능, 뭐 판매, 어떤 수익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타이어가 곧 사회 안전이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비상대피로 안내 영상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네이버, 저희 집 PC 시작 홈페이지도 네이버고요. 신한은행 펀드 투자하고 있고요. CJ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을 했고 그리고 수력원자력 네, 전기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타이어 그리고 금호타이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실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광고 영상이나 이런 어떤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는 저희 타이어라는 제품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제품들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보셨던 아니면 사용을 하셨던 차량에 있어서 저희 타이어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장착이 되고 있고 랠리카에서 레이싱카까지 그리고 버스에서 비행기까지 저희의 제품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실생활과 사실은 정말 가까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천천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하게 연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1960년에 저희는 제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 좋은 기억이지만 제가 워크아웃 기간 중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이지만
그런 워크아웃 기간을 지금은 졸업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워크아웃은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중앙연구소 용인 이전이라든지 요코하마 타이어와 MOU 체결을 해서 기술 교류를 하는 등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워크아웃을 졸업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고, 직원분들에게도 더 나은 복지, 보상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하신 채용 규모가 이 화면에 좀 나와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2009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까지 워크아웃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대 중점 항목인 연구개발, 광고, 교육, IT, 사회공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투자를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인원 대비 채용 규모를 보실 때도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연 전체 인원 대비 퍼센트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면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해 왔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저희가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어떤 미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지만 워크아웃이라는 안 좋은 기억을 털어내고 좀 더 발전된 회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R&D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광주에 있던 중앙연구소를 2013년 9월에 용인으로 이전을 하면서 혹시 실란트 타이어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한테도 좀 설명을,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쪽 끝에 모자 쓰신 분.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머니까 끝나고 받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못 가세요. 실란트 타이어라는 거는 주행 중에 이물질에 의해서 파손이 돼도 내부에 있는 실란트라는 물질이 나와서 파손된 부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정상 제품과 거의 동일한 성능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공명음 저감 타이어는 차 타면은 되게 시끄럽죠. 그런 소음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스펀지 같은 이제 물질을 투입을 해서 그런 소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타이어를 저희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지금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서 김진표 씨 아시죠? 가수 김진표 씨. 가수라고 하기엔 좀 이제 너무 앨범을 안 내셔서 어쨌든 김진표 씨가 감독이자 선수로 있는 엑스타팀이 지난해 창단 첫 해였는데 올포디움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F1 그랑프리 바로 밑에 단계인 오토GP, F3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식 타이어 제공업체로 지정돼서 계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있어서는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 R&D는 용인에 있는 중앙연구소 그리고 광주에 있는 평가전문센터 두 곳으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시장별 제품 개발이라든지 기초 핵심 기술 그리고 마켓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 참 발음이 별로 안 좋죠. 되게 한국식 발음이라 영어 못해도 됩니다, 저희도.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실내평가 그리고 차량에 장착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드라이버 분들께서 직접 주행을 하면서 감성평가를 하시는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져서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계 독일, 중국, 미국 세 곳에 연구소를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5개 공장, 국내 3개 공장, 그리고 지금 미국 조지아에도 공장을 하나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해외 공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9개 법인, 15개 지사 사무소를 통해서 180여 개국으로 수출을 하는, 판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도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아니면은 폭스바겐 같은 프리미엄급 차량들에 있어서도 저희 OE 타이어, 오리지널 이퀴먼트라고 하는 타이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OE 타이어라는 거는 차량이 처음 출고될 때 장착돼서 나오는 타이어를 얘기를 합니다.
차량의 어떤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카메이커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급 차량에 있어서도 저희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저희 글로벌 타이어 메이커인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셔서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입사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셔야 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또 다른 성과를 창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실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첫 번째는 여러분들 국내에서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해외의 법인, 지사, 생산본부, 연구소 어디로든 여러분들께서 역량만 되신다면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갖추실 수 있도록 MBA 그리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에 좀 함양을 하기 위해서 직무순환 한 직무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유관된 부서를 계속 근무하면서 제너럴리스트이자 어떤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실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임원이 아닌 연구위원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연구지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직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들의 구성은 어떻게 보면은 카레이싱의 한 팀의 역할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킷, 저희로 치면 시장과 고객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마케팅. 그래서 이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기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마케팅 직무가 있겠고요. 그렇게 기획된 제품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고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연구 직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성능 그리고 설비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담당을 하는 생산 관리 설비 품질 직무가 있고요.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이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역을 채널을 넓혀가는 영업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직무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인사, 전략, 물류, 구매를 비롯한 재무, 회계 이런 직무들까지 어떤 레이싱팀의 가드 오피셜로 오더를 내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관리 직무 총 다섯 가지로 구분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숫자를 표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워크아웃 이전에는 사실 3천 초반 정도의 연봉이었습니다. 3,200 정도 됐었어요. 저는 그때 입사를 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저희 팀 신입사원이 지금 와 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약 20%가 향상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살짝 배가 아파요. 네, 저희는 업계 최고 연봉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쟁사인 H타이어, 그리고 뭐 히어로즈 있죠. 야구팀 하는 회사. 네. 거기에 비해서 월등히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항상 연봉을 지급하고 보상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리후생 역시도 뭐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들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사원분들이 일정 기준에만 도달을 하면,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시기만 하면 본인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뭐 출산축하금이라든지 보육보조금이라든지 자녀학자금 이런 거는 신청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공장도가의 10% 거의 헐값에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주택임차금 지원이라든지 독신자 숙소, 어린이집 같은 것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서류 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앞서 저희 신한은행 차장님께서 해주신 내용하고 너무도 비슷해서 제가 길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적합성이라는 게 정말 내가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지, 지원하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연관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격증, 뭐 영어 성적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장,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전 기간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께서 자신감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분들은 면접장 오셔서 대기실에서부터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들어가서 본인이 준비한 얘기 하나도 못하고 끝나고 나오면서 시간이 부족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면서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면접장에서부터 좀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될놈대리라고 하죠. 될 사람은 된다라는 그 진리에 해당하시는 그런 지원자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고 고단하시겠지만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 잃지 마시고 준비 잘 하셔서 원하시는 기업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좀 이따 Q&A 시간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